이유환이 80년대 내적 혼란기를 건너와 마침내 점 하나에 안착하기까지 과도기에 겪은 인간적 번민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この作品はその1990年に描かれた作品な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ですねそれまでの作品と比べて特徴があると思いますそれはですねそれまでの80年代の作品は非常にこう本当にその風がですね空間の中に流れるような形で筆のですね流れが描かれ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だんだんこう静けさが訪れて点の一つに凝縮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だけれどもその少しですねその筆の痕跡がいくつかの場所に残っていると例えばそのあそこの一つの点の上にある横の線あるいはその画面の左上の横にあるところにですねその線が残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面白いのはそのリーさんがその線をですね描いた後に消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通常画家であれば自分の描いた線というものは絶対的な自信がある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ですね消すという行為でそれは迷いというものが見られるというふうにも言えるんですけれども一方で何かですねこう素直というか自分のですね迷いを見せるというところに彼のリーさん自身が持っているその倫理性みたいなもの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の制作行為における倫理性つまりその自分だけの論理ではなくて他者の論理を受け入れることっていうのは実は今若い作家たちがですね非常に関心を持っていることだと思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いわゆる現代的な行為というものをこのリーさんというですねかなりトップクラスのアーティストが実践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面白いことではないかとつまりそのリーさんがやっぱり今生きているアーティストであり今もなおなんていうのかな古びてない常に新しいことを受け入れるアーティストであるということを証明していると感じています。90년대 들어 길길이 날뛰던 붓자국은 사라지고 캔버스엔 커다란 점 하나만 오롯이 남았다. 여백이 생겨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캔버스 내부를 중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리지 않은 부분이 많아지면서 터치하는 그 하지 않은 부분이 벽과의 관계 또 주변 공간과의 관계 그 연계를 의식하게 되었고 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캔버스가 보이고 조금 더 멀리 서면은 캔버스를 넘어서서 벽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공간과 보는 사람과가 어떤 바이브레이션, 어떤 울림이 일하는가 그런 울림 속에서 뭘 보는 느낌을 되새겨보자 하는 거니까 사실은 거기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거기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커다란 많은 공간을 느끼게 만들고 그 느낌 속에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를 넘어선 어떤 세계가 보일 때 그걸 두고 예백이라고 그래요. 이 점은 그림이 아니다. 그려지지 않은 여백, 또 다른 세계를 인식시키는 최소한의 표시다. 이유환의 작업은 예나 지금이나 종교의식처럼 엄숙하고 성실하다. 90년대 시작한 조응 연작에선 유화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작가가 돌가루를 직접 캐서 알료를 만들었다. 아득한 시간성을 직접 캔버스에 옮겨보려는 노력이다. 때묻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는 예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나이가 들수록 예감은 분명해지고 캔버스와 사귀는 기쁨도 점점 커진다. 캔버스 위에 종이를 얹어 점 하나가 탄생할 탯자리를 미리 가늠해본다. 통찰과 논리의 산물인 그의 작업은 단순하면서 동시에 까다로우며 대단한 집중력을 요구한다. 그는 이미 그림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자신을 텅 빈 상태에 놓고 캔버스의 소리를 듣는다.
숨을 멈추고 흰 화폭 언저리에 한 획을 내려놓는다. 이 한 점으로 빈 화면이 생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 후 앞에 획에 호응하듯 있어야 할 자리에 저절로 또 한 획이 생겨난다. 아무리 탐구를 거듭하고 경험을 쌓아도 어렵기 그지없는 작업이다. 그래서 그는 캔버스에 그리는 일을 전쟁이라 말한다. 안 보이는 것끼리 어울려서 서로 밀고 당기고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팽팽히 맞서보는 것이다. 그림을 그릴 때는 숨을 멎든지 아니면 내쉬어야 돼. 그림을 보는 사람이 보면서 그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숨을 들이쉬면서 그림 그리면 볼 수가 없어요. 보고 비교적 편안하게 호흡이 되는 그림은 숨을 멎었거나 내쉴 때 그림이에요. 심호흡을 3, 40분 투자를 하면은 자연히 생각도 한 길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것을 배아래로 내리면은 상당히 안정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이 몸 전체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잔재주 피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덜해져요. 이 호흡의 정비라는 것은 가장 이 몸의 정비와 더불어서 하나의 바깥 세상의 리듬과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풍의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캔버스를 딱 버티게 눈앞에다가 갖다 세우고 하면은 역시 정면에서 서로 대결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돼요. 무조건 자기 것을 거기다 뒤집어 씌우려고 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캔버스를 눕히고 하면 자연히 꾸밀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같은 연장선상에 서서 서로가 대화를 한다 하는 관계가 강하게 된다고 봅니다. 한 차례 작업을 마치고 숨을 몰아쉬는 순간 온몸은 맥이 풀리지만 그 피로는 더없이 감미롭다. 내가 작업을 하는 순간 이제 물감을 풀고 붓을 빨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이 전체 이 자체는 다른 사람